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2레벨 대 13레벨 제가 유리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첫 카드를 낼 게 없어서 일단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도 제 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키리가 나왔습니다. 발키리가 나왔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오면 그때 바바리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바바리안 같이 옵니다. 방어는 잘했고 마녀가 나왔습니다. 마녀와 아처가 나왔기 때문에 파이어볼로 방어를 해주고 호그라이더가 가운데로 유도를 해서 방어해줍니다. 일렉트로 박사. 일렉트로 박사가 방어되면 그때 호그라이더 뒤에 창고 불린 함께 공격 중이고 발키리 데미지 입고 있습니다. 왼쪽 프린세스 타워 데미지 많이 줬고 발키리 다리 못 건너왔습니다. 창고 불린 데미지 줘서 지금 1900대 저는 데미지 입은 상황 없습니다. 엘리트 바바리안은 바바리안으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파이어볼 같이 공격 들어왔기 때문에 바바리안이 정리되면서 왼쪽 프린세스 타워에 엘리트 바바리안이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호그라이더 가운데로 유도해줍니다. 파이어볼 아까 썼기 때문에 지금 파이어볼 견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일렉트로 법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이어볼 준비해줍니다. 마녀에 대해서 파이어볼과 감전 같이 써주고 타워 공격 두 번 가능합니다. 800대 3200 유리한 상황이고 지금 마법사가 무리를 해서 엘리트 바바리안을 방어를 했습니다. 발키리가 넘어오는데 지금 파이어볼이 넘어올 수 있죠. 지금 파이어볼이 왔더라도 가운데 엘리트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호그라이더가 타워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초 지금 연장전 넘어갑니다. 엘리트 바바리안 발키리로 끌면서 엘리트 바바리안 정리를 했고 아처 방어됐습니다. 엘리트 복사 발키리와 엘리트 복사 호그라이더 같이 옵니다. 지금 호그라이더가 다리를 건너왔는데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1500, 1400까지 지금 떨어졌고 빨리 일단 파이어볼로 왼쪽 프린세스 타워 데미지를 주고 엘리트 바바리안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214기 때문에 제가 순환돼서 파이어볼이 생기면 바로 타워를 깨도록 하겠습니다. 발키리 방어해주고 지금 저 호그라이더가 위협적이지만 파이어볼로 이겼습니다. 상대편이 건물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호그라이더 공격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